둘레에다가 이렇게 완결을 보온을 했습니다. 완결을 또 한층 덮고요.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토란 캐고 있습니다. 예, 토란이 퇴비만 넣고 심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방치농, 예, 풀 속에서 자랐는데 두번 뽑아줬나? 풀몇번 뽑았어요? 예, 풀두번 뽑았답니다. 나도 한번 뽑았네. 그럼 세번 뽑았네. 풀몇번 뽑아주고 한게 없는데 토란이 이렇게 잘 됐어요. 예, 모든 작물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풀. 예, 모든 작물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흙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가 퇴비를 많이 넣고 심었더니 토란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집에서 드실 토란 같으면 퇴비 좀 많이 넣고 심으면요, 두 평만 심으면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토란을 심으실 때는 땅은 거름기가 많으면서 습기가 많은 땅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심었다가 토란 알도 드시고 토란 줄기, 토란 잎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토란은 예, 토란이 맛있죠. 그리고 땅속의 계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속의 계란. 내일 모레 서리가 온다 그래서 토란 캐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토란은 열대성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예, 서리를 맞아도 썩고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토란은 서리 오기 전에 캐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심을 때도 마찬가지죠. 모종으로 심는다 그러면 늦서리에 맞지 않도록 서리가 지난 다음에 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자로 심을 때는 서리 오기 약한 15일에서 20일 전쯤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종자로 심을 경우에 4월 중순 정도에 심으면 딱 맞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시기를 바라고요. 풀 때문에 그렇죠. 정 이제 비닐 멀칭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토란 이파리가 커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요. 밑에 풀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한 두세 차례, 서너 차례 풀 뽑아주시기로 생각하시면 굳이 멀칭 안 하고 심으셔도 되고 사실은 그게 더 좋죠. 토란이 한참 자랄 때 북주기를 해주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북주기도 해줄 수 있고, 사실을 멀칭을 안 하고 심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저는 풀이 귀찮아서. 풀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친환경 농사는 풀하고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토란을 저장을 하실 때는, 토란은 저장하는 습도도 중요한데요. 습도가 약80% 정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장이 까다로운 작물이죠. 토란을 집에서 드실 것 같으면 굳이 어렵게 저장하지 마시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했다 드시면 1년 내 드실 수 있잖아요. 예, 그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종자용은 어쩔 수 없이 예, 잘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종자용 보관하시려면 토굴 같은데요. 자연적인 토굴이 있으면 토굴 같은데 저장을 하면 좋죠. 땅속 20cm 아래 정도 깊은 곳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을 하시려면 캐서 잘 말린 다음에 보관을 하셔야 되겠죠. 토란 때도 말려서 보관을 하면 이것도 맛있는 나물이 되죠. 비닐하우스 한쪽 구석에 토란 저장할 토란 저장고 만들었습니다. 토란 저장고를 만든 게 아니고 지금 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들어갈 만큼 딱 팠죠. 여기다가 주위에다 완결을 둘러싸고 토란을 여기에 저장을 할 겁니다. 바닥에 완결을 좀 깔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요. 둘레에다가 이렇게 완결을 보온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것은 너무 큰 것 말고 적당하게 이 정도 크기에 아, 이런 것만 선별을 해서 뿌리는 다 자르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심을 건데요. 이것도 토란이 잘 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종자는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할 것 같아서 보관을 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똑바로. 토란을 어제 그제 캐가지고 한 이틀 말렸어요. 완결을 또 한층 덮고요. 자, 이렇게 완결 한층 깔았습니다. 그 위에 토란을 또 놓고요. 15도에서 20도 이상 올라가면 싹이 날려고 폼을 잡고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음에 충거해가지고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얘는 또 너무 건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씨로 종자로 할 것들은 이렇게 잘 보관을 해야 되지만은 잡수실 것 같은 경우는 굳이 많은 양이 아니면 어렵게 보관하지 마시고요. 삶아가지고요. 냉동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껍질을 먼저 벗겨갖고 삶아야 돼요. 삶은 다음에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쌀뜨물에 예. 소금 한 스푼 넣고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예. 토란의 그 저기 가려운 아린 맛 그런 것도 없애고 가려움증도 없애주거든요. 와. 그렇게 해가지고 냉동 보관하는 게 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또 토란 넣고요. 또 왕겨 넣고요. 자 또 토란 넣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왕겨를 위에다가 이렇게 해줄 겁니다. 마대자루로 이렇게 덮고요. 혹시 눈이 들어와서 빗물이 칠지 모르니까 이쪽에 한쪽만 종자용 토란을 땅속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여기는 비닐하우스 아니고요. 밖에 같으면 빗물이 안 들어가게 또는 눈이 녹은 물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덮어야 될 텐데 비닐하우스 아니라 보온만 신경을 썼습니다. 땅을 파고 완겨로 보온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토란은 저장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온도 습도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그런 환경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땅 속에다 묻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종자용 토란 이렇게 묻었고요. 내년 봄에 꺼내서 또 영상 결과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